시작해도 되죠? 네. 안녕하세요.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. 육군 CCTV에서 중국 쪽 서버로 기밀이 유출되는 악성 코드가 발견되어서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 7일입니다. 10월 7일 국방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. 그때 제가 본 의원이 그 중국산 짝퉁이 국산 CCTV로 둔갑해서 군에 설치되려고 한다 하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.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국방부에 주문을 했습니다. 이 중국산 CCTV이기 때문에 혹시 그 소프트웨어 상에서도 악성 코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조사를 해봐라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.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소프트웨어에서도 중국산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. 이 악성 코드는 그 CCTV가 이 CCTV가 무슨 CCTV냐면요, 육군의 해강안 과학화 경계 사업, 즉 해안과 강안의 과학화 경계 사업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. 215대인데요, 이 215대, 215대 CCTV에 모두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. 이 악성 코드는 CCTV에 찍힌 영상이 원래 군 서버로만 가야 되잖아, 육군 서버로만. 근데 중국 쪽 서버로 넘어가게끔 프로그래마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되시면 안 돼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, 다행히도 제가 지난 국감 10월 7일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CCTV는 설치만 됐지 지금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다행히 중국 측으로 넘어간 영상은 아직 없습니다.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, 중국 쪽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, 잠깐만 그걸 설명을 드리면, 이 CCTV 찍힌 사진들이 넘어가는 IP가 설정되어 있는데, 그 IP, 추가 IP죠. 육군 서버 말고 다른 IP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 IP가 어딘지, 여기 보면 1141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IP가 어딘지 조사를 해보니까 북경 차이나, 북경에 있는 서버였던 겁니다. 북경에 있는 서버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악성 코드는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서 다른 PC에도 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. 또 이게 중요한데, 원격으로 여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 백도어가 있어가지고 인터넷망으로도 여기 접속할 수 있게끔 CCTV가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위험성이, 원래 CCTV는 그 자체 단독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단독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면 그 기밀이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단독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그게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CCTV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악성 코드도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. 2016년에 유사한 사례가 국방망 해킹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.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, 국방망 해킹 사건 때도 국방부는 단독망이라서 외부로 자료가 유출 안 된다 그랬는데, 당시에도 엄청난 중요 기밀들이 외부로 유출이 됐던
다릅니다.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이 이 단독망이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가 있습니다. 이것처럼 악성 코드가 처음에 심어져 있었다든지, 아니면은 그 백신 개발 업체가 백신을 깔면서 인터넷에 연결된다든지, 이럴 때 인터넷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단독망에 있던 내부망에 있던 자료도 넘어간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. 군 감시 장비에 중국발 악성 코드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그래서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감시 장비 전체를 전수 조사할 걸 촉구합니다. 이번 일을 계기로.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이 CCTV가 운영되기 전에, 가동되기 전에 국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안 됐다. 그래서 다행히 이 CCTV를 통한 기밀 유출을 막았다는 점 아까 말씀을 드렸고, 또 한 가지는 이게 중국 정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서버가 북경에 있다는 것이지. 그래서 그 기사를 쓸 때 이게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고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. 이건 그냥 큰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중국 쪽에 있는 서버입니다. 그래서 이 서버를 실제로 조정하는 것이 누군지, 이것은 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. 그리고 이건 이 악성 코드가 누가 심었냐? 이 CCTV를 만든 중국 측 업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안보사 자료에는, 안보사 조사 자료에는 중국 업체가 IP 임의 설정 후 국내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업체가. 그러면 이 중국 업체가 고의로 심었는지, 아니면 중국 업체도 당한 건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.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중국 측에 대해서도 수사 공조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. 우리 쪽 군 감시 장비가 외국으로 기밀이 유출되게끔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.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방부에 감시 장비 전체를 한번 살펴볼 것을, 조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